기성청년의 전국연합회가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성결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았습니다.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단체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마음을 열고 대화와 만남을 이어간다면 원하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문화적 혐오에 대한 입장을 담은 반테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